오랜 옛날 신들은 빛의 힘으로 대지를 들어올려 아마르나 제국을 건설했지만 천상의 대란 이후 떨어지는 유성들에 의해 아마르나 제국은 지상으로 무너져 내렸다. 에리얼 종족의 탄압을 받던 휴먼 종족은 아마르나 제국의 멸망으로 자유를 찾아 가이아 기관을 이용하여 국가 건설의 기틀을 마련한다. 추운 엠프레사 지방으로 쫓겨난 에리얼 종족은 에리얼 여왕의 마력으로 티게로스, 불카노 종족을 모아 새로운 국가를 세운다. 이렇게 세워진 두 국가는 점차 안정을 찾아 번영하였고 두 국가의 이름은 포렌과 오르샤라 불리웠다. 두 국가의 번영도 잠시. 자원 고갈과 대지의 오염으로 인해 새로운 땅과 자원을 찾아야 했다. 새로운 자원을 찾기 위한 두 국가의 힘은 네오 아란지 지역에서 격돌한다. 양 국가의 운명의 열쇠는 그대의 손에.